안녕하십니까, 1위팀입니다. 까꿍이가 온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요, 우리 까꿍이 정말 밥도 잘 먹고 수영도 열심히 하고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적응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까꿍이를 위해서 집을 리모델링 해줄 겁니다. 까꿍이를 일주일 동안 제가 관찰해 봤는데요, 우리 까꿍이에게 필요한 게 있어서 집을 리모델링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옆을 이렇게 조금만 지나가도 우리 까꿍이가 굉장히 화들짝 놀라서 숨을 장소를 찾는데 그 숨을 장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. 오늘 리모델링 해주면서 우리 까꿍이 집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1위 우리 까꿍이 집 사이즈인데요, 딱 작은 거북이가 들어가기 아주 좋은 사이즈입니다.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어항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. 짜잔! 우리 까꿍이가 더 넓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. 일단 모래부터 먼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까꿍이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집입니다. 집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, 우리 까꿍이가 들락날락 하기에는 딱 좋은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. 옆에 숨을 수 있게 인공수초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온도가 어느 정도 맞아진 것 같아요. 이제 까꿍이 오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까꿍아. 우리 까꿍이. 까꿍아. 안녕. 우리 새 집이에요, 우리 까꿍이. 구경한다, 구경한다. 아, 우리 까꿍이 바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네요. 집 한번 구경해주고. 야. 나왔다, 나왔다. 인공수초에 발을 딱 얹고 귀엽네. 까꿍이가 돌 위에 올라왔네요. 요즘 우리 까꿍이 칼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건새우 감마루스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이거 한번 먹여보도록 하죠. 먹는다, 먹는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까꿍아. 까꿍이 형님. 여기까지 와요. 잘 먹네. 여기 있는 것 같은데. 자, 여기 까꿍이. 여기 있네, 여기. 좋아. 오, 잘 먹네, 까꿍이.
번 수천으로 들어갔는데요? 까꿍이 밥 먹자. 밥 먹자. 일로 와. 여기 왜 그래? 오늘 여러분들하고 까꿍이 지 리모델링을 해줬는데요. 까꿍이가 숨을 장소를 좀 많이 만들어줬습니다. 까꿍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으면 좋겠고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.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 까꿍아 안녕. 안녕.